Nice game to you.여러분들은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B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단 하나의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전 지르산 선수와 네. 배재평 선수의 리벤지 매치네요. 리벤지 매치입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게 A조 경기 때도 리벤지 매치로 펼쳐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A조와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A조의 황태석 선수나 지금 이중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아깝게 패배하게 되고 뭐 그런 모습이 조금 동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보여지는 근데 이건 제 느낌인가요? 아까보단 표정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표정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뭔가 느낌상 뭔가 좀 조명이 밝아진 느낌? 예, 뭔가 약간의 빛이 있는 듯한 이제는 이겨야 돼요. 그렇죠. 1세트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물러설 곳이 없어요. 여기서 패배하면 바로 탈락. 그렇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제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전반 경기에서는 귀사를 잘 맞추고 지금 보니까 또 친구분이 또 같이 나와서 응원을 직장 동료가 응원을 해주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재평 선수예요. 네, 무릎의 형이라고 알려진 배재평 선수는 제가 물어보니까 무릎 선수가 여기 나이스 게임 TV 지금 이 대회 열리는 곳까지는 데려다 주고 자기는 게임하러 간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네. 나쁜 동생이네요. 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형을 믿기 때문에. 아, 다 형이 올라오겠지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무릎은 이제, 무릎 선수는 이제 형이 이길 거라는 걸 믿고, 예. 네. 하지만 뭐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네. 이겨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종전입니다. 여기서 치면 탈락.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패자전 순대는 그런 거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형제 철권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챔피언, 프리크 내려고요. 네. 지르삼과 배재평 최종전 1세트 1라운드입니다. 자, 역시나 모차르트 저 판다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네. 모차르트 판다 나왔고요. 지금 뭐 그대로고요. 깔끔한 오피스룩을 선보였네요. 네. 크레오 먹은 다운. 네. 자, 갑니다. 자 1세트에서는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어떤 대처를 해봤을지 네 진삼 자 아까 전에는 커킥을 많이 맞았어요. 1경기랑 좀 비교해보시면 또 1경기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좀 그런 재미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네. 1경기와 최종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최종전의 묘미 긴장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큰 거 맞았어요. 자, 정말 큰 거죠. 끝나네요. 끝나네요. 가볍게 일단은 기선제압 성공하는 지르삼. 첫 경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기선 지금 하는 옹기술과 잘 안 맞았고요. 잡기 못 풀었던 지르삼 선수가 잡기를 잘 풀고 있습니다. 자, 하단. 하단. 지르삼 선수가 이거 지금 분위기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자, 한번 끊어주고요. 벽까지 붙입니다. 하단 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곰의 저런 굴리는 파생기술 같은 경우는 조건부기 때문에 멀리서 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엘파란 선수가 횡신을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긴 합니다만 회동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쿠마의 약점이라면 쿠마의 조도 알고 쿠마의 상대를 조도 아는 반식의 횡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오고 있지 않고까지는 네. 자 몰아붙입니다. 또 몰아붙여요. 준수한 거 흔탑니다. 하고요. 어떻게 준의 좀 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거리 조절을 잘하네요. 지르삼 선수가 아까 전에는 무리한 하단과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그렇죠. 이거 마무리되네요. 자, 2대 0까지 갑니다. 2대 0까지. 지르삼 다른데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로 막 으아하는 막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만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그렇죠. 변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철권은. 네. 자, 이번엔 그대로 하단. 자, 녹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 화려함이. 자. 잘 막아요, 잘 막아요. 여기서도 잘 나오고요. 하지만, 결국엔, 아, 여기다! 작당하네요, 여기 작당하네요. 자, 콤보 한 세트죠. 벽까지 가면서 마무리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가 콤보 들어가면. 아,
안 들어가고요. 드디어 일단은 네. 그다음 터퍼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이건 질렀거든요. 더블 어퍼 육감적으로 아우 이번에 참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네, 네. 두 번 했다면 네. 사망할 뻔한 KOP가 나오죠. 자, 이번에 돌리고 고, 하단 피하고 어, 역시 아 이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양잡을 하게 되면 긴장하면 코마가 필살기있습니다. 아까 왜 쓰냐면 작게 풀려면 양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필살기가 나가요. 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손이 풀려고 시계에서 손이 꼬였다. 손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려고 커맨드를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필살기가 나가버리는 네. 애매한 상황. 그렇죠. 자 이런 좋았어요. 그렇죠. 또 벽까지 부시나요? 아 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렇죠. 퇴근하는 분이 또 있고요. 저 지금 하단. 테라스 부분이 저 때리게 되면 저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프죠. 굉장히 아프겠네요. 아니 아프고 또 추가적으로 콤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낚시 나쁘지 않은데요. 세트로 가져가는 게 움직여야 돼요. 잡힌 앞쪽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쿠마는 움직이는 걸 잘 때려야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때렸어요. 예. 때려주고요. 자 날려주고요. 이거는 벽으로 보내고 패턴 걸겠다는 거거든요. 벽에서 벽에서 하단, 벽에서 준다. 지르사 좋아하고 있어요. 네, 아까와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네. 1경기에서는 아쉽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다 고쳐가지고 왔어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심사위원이 공기반 소리 봐요. 네, 그런 거 안 좋다. 그러니까 바로 공기반 소리 봐요. 네, 이등감이 없다. 그럼 바로 이등감 해오고. 소울이 없다. 소울 바로 해오고. 네, 바로 지금 가위 왔어. 네, 가위 왔어. 지금 지금 막 흑인 되고 막. 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빙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배재평 선수의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배재평 선수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배재평 선수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없어요. 지현 선수는 아까 전에 시간을 좀 줬는데 좀 줬어요. 배재평 선수는 지금 한 10초 줬나요? 네, 10초 안에 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오지, 해야 돼요. 오지는 간절히 뽑혀요. 그렇죠. 간절해야 돼. 네.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죠. 철권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 네. 학교에서 싸우네요.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고쳐왔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가끔 안 고쳐와도 이기는 효과 있어요. 그럼요. 네. 눈물만 흘리게 하면 돼요. 네. 감동이 있으면 돼요. 그게 감동이 중요하죠. 있으면 노래 고보고 네. 감동 눈물 심장을 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를 울릴 수 있을지. 갑니다. 바운드 좋고요. 날려줍니다. 자, 난 자, 중 아, 자세 좋아요. 보통 타란툴라에서 이용하는 자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쿠마한테 쓰기에는 애매한. 어, 또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같은 기술이죠. 지금 계속해서 귀신 걸 옮기신 거 맞거든요. 자, 반격기. 어, 반격 좋았고요. 네. 레이지 모드. 그렇죠. 어, 덮어. 또 맞았어요. 자, 날라서 두 번. 돌리고 하단 한번 뒤로 빠지나요? 아 이번에는 아, 레이즈기 때문에 많이 끝나겠는데 그래요 아 끝나네요 배재표 네 쉽게 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세트 자 양잡 좋습니다 중 같은 경우는 양잡을 이용해서 이제 태그를 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 그게 조건부 또 태그 잡힐 수도 있겠네요 아스카랑 헤드폰은 있고요 어우 좋네 많이 가요 네. 많이 비켰어요 네 태그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잘 바꾸고 있습니다 자 하단 잘 맞고요 자 움직임은 중요해야 됩니다 덮어 클리니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전체적으로 두 선수 다 하단을 좀 안 막는 경향이 있긴 한데 문제는 하단 안 막을 때 옹기신권이라든가 빠른 중단이 먼저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지금처럼 지금도 컴퓨터라는 건데 처음에 이거 빼는 거예요 자 계속 맞아요 이거 컴퓨터 네. 이건 좀 크죠 그렇죠 어? 자 이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려나요? 와 아이, 결국 걸렸네요 아, 결국은 걸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죠 끝나진 않습니다만 자 중단? 아 이거 3타까지는 아니었죠 마무리 네. 지은사 제가 봤을 때는 지은사 선수는 중과 자피나를 이해한다기보단 자기 공격으로 하게끔 상대를 잘 말려주게끔 합니다 사실 그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뭐 다 고쳐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그러니까 가져서 상대에 대한 어떤 대처보다는 네. 내가 네. 간단하게 그렇죠. 변하는 공격을 한 거지 네. 네. 내가 간단하게 변하는 그렇죠 이제 시작 좋습니다 네. 동점인 가운데 자 이거 좋고요. 맞았고 더블 나오고요. 쿠마 사실 막 크게 해주면 안 되는데 바꾸는 저 더블 어퍼의 기술 너무 좋습니다. 콤보 끝자락인데 잘 들어갈란가요? 잘 들어갔습니다. 잘하고 자 이번에 3번 1타로 끊어주고 그렇죠. 기술은 계속 느려요. 그렇다고 하단을 보여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 그러니까 자피나의 좋은 움직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아 이건 끝났네요. 콤보 자체는 끝납니다. 끝나겠네요. 실수가 아니라면 끝나겠네요. 네. 배재평 선수 그렇죠. 2세트에서는 힘내고 있습니다. 2-1까지 앞서 나왔어요. 그렇죠. 배재평 선수도 지금 이건 이기면 8강이거든요.
누구나 뭐 물론 진원 선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덮어요. 잘 막았어, 잘 막았어요. 그 전에 근데 두 번 정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막지 말아야죠. 네. 이것까지 막으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자, 패드 타이밍. 자, 노려봤는데요. 자, 그리고 잘 바꿨어요. 레이지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날려주고요. 이제 레이지 모드 빠질 때가 됐고 50초 정도, 그렇죠? 지금 빠집니다. 헌팅? 아, 지금 뒤 빠졌는데. 오, 무서웠어요. 헌팅? 잘 해본 것 같아요. 헌팅? 어, 흘리고. 흘리고. 빌라켓. 아, 안 맞고요. 오. 아, 먼저 때렸어요. 2세트는 가요. 1대1 세트 동점. 이거는 정말로 두 가지 의미를 선사합니다. 이긴 거와 그만해라. 나한테 안 통한다. 어. 이만큼 맞아주셨으면 됐지. 또 했네? 이제 안 통한다. 네. 오지 말라는 거지. 이제 안 통한다.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했어요. 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후에 상승세 누가 가져갈런지. 네. 네. 긴장되네요. 그렇죠.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네.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착착해라.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맞았는데 계속 쓰는 거죠. 그렇죠. 맞으니까. 맞으니까. 네. 그럼 누가 맞지 말든가. 맞지 말든가. 네. 맞아놓고 착착하라니. 네. 그렇죠. 저요 잘 막든가.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3세트예요. 네. 힘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라운드. 네. 두원 하단. 아, 잘 막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단 잘 막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철권의 데미지에서는 중단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맞고, 그렇죠. 하단은 위험한 하단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하단을 잘 막고 있어요. 자, 슬라이딩. 자, 그냥 자세히 이용하죠. 자, 추가타도 오고요. 호밍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왜냐면 맞으면 너무 꿀이거든요. 그렇죠. 맞으면 뭐 데미지가 네. 어마어마하니까. 네. 꿀 빨 때 꿀 빨아줘야 돼요. 그렇죠. 네. 빨 때 빨아줘. 쪽쪽 네. 빨 때까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네. 또 쿨하고 또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있죠. 네. 네. 자, 지금 야시합니다. 네. 잘 맞고 있어요. 네. 아, 또. 어. 또. 또. 자. 포그. 자. 원투. 어, 거기. 맞고. 볼까요? 턱까지. 턱까지. 아, 콤보 바꾸고. 자, 1타까지만 잡기 당했네요. 추가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제한대요. 자, 아. 자, 여기서 저기서 여기서 여기서 하단! 어려워요. 어려워요. 바꾸고 에너지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있는 게 있는 게 아닌데. 더 어떻게 해요? 더블 아파. 마무리 해야 돼요. 여자 캐릭, 여자 캐릭, 여자 캐릭. 한번 아, 찌르삼. 아, 찌르삼. 이걸 가져가래요. 아빠 미소. 아빠 미소 봤어. 저런 미소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빠 미소 봤어.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봤어서. 잡기 이런 거 통해요. 이런 듣기. 알아던 거 하니까. 알아던 거 하니까 통합니다. 아빠 미소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챙기기로 했어요. 네. 집에 가서 집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빠집니다. 빠집니다. 자, 빠지고요. 긴장하네. 아, 뜻은 없는데. 그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 잡기를 잡고 추가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 너 쓰면 끝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추가타를 어, 좀 패턴 그런데요. 자. 아, 와, 이게 붙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철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2대 1은 달라. 그렇죠. 2대 1 그렇죠. 2대 0이거든. 오빠 안 맞던 거 이제 맞는다 말. 잡기 당하고 막. 그렇죠. 자단. 근데 이걸 이겨냈던 게 아까 이중호 선수였거든요. 그건 이겼어요. 이중호 선수 네. 이겼어요. 이중호 선수 이겼거든요. 이중호 선수 이겼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어요. 배지민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지민 선수도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좋아요. 네. 진짜 철권이 진짜 멘붕이 빨려오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뭐 없어요. 물 먹고 오고 막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그 스피디하게 경기가 진행이기 때문에 네. 자, 태그. 네. 자, 레지민 선수. 자. 여기서 하단. 여기서 이겨낸다면 올리고 올리고 자, 찍고 이겨내는 분인 게 이번 라운드까지는 이번 라운드는 바꾸는 거? 태그? 레이지 모드예요. 한방 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아, 이거 알아요. 야, 이건 알아요. 야, 이거 한번 끊어지고 커요. 네. 이거 끊어지고 커요.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잊어야 되죠. 어떻게 잊어야 되냐? 승리로, 라운드로. 그렇죠. 네?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내가 뭐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기면 되는 네, 거예요. 아, 이거 잡도 잘 바꾸겠네요. 바꾸고 자리까지 바꾸면서 네, 체인지. 자세히 이용하죠. 자세히 이용하죠. 준. 준 자세히 이용합니다. 준 자세히 이용해요. 하단. 자. 그렇죠. 자세히 이용하니까 지금 말리죠. 근데 잡긴 안 해요. 아, 좋아요. 아, 귀살.
좋았어요. 이거 이게 갑니다. 이게가요. 갑니다. 끝까지 몰아붙이고 마무리. 결국 이번 라운드 이기는 선수가 결과론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게임 게임 들어갑니다. 이래. 번팅.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조강철. 용차 용차 용차. 용차. 들어가고요. 벽 벽. 벽에서 예상하고 자세 이용 자세 이용. 좋습니다. 모르죠 모르죠. 지금 대전평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르지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때리게 어디 때리게 어디 때리게 어디로 때리게. 처음 보는 기술이에요. 처음 보는 기술이들이 패턴 대박줄. 아 패턴 대박줄. 완전 보라 완전히 지금은 내 모르는 기술 천지투성이에요. 뭐지. 아 마무리 되네요. 퍼펙트 나왔어요. 퍼펙트. 아직까지 이런 기술 보였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배지프도 안도의 한숨 잤습니다. 이걸 이겨서 통했네.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잡히는 입장에서 갑자기 다 따라잡았는데 거기서 딱 아까 전에 줄을 끊어버린 느낌. 아까 전에 1대 0에서 그게 실수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 줄을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보기엔 순간 무릎을 떠올렸던 것 같아. 절대 집에 갔을 때 그 가족 만찬. 아 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거 어떻게 졌어? 예, 아니면 무릎이 막 어떻게 졌어 형? 네. 어디가 내 형이라고 하지 마 이러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혈통철권이거든요. 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 선수 약간 멘붕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멘붕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패턴은 뭐지? 처음 보는 패턴인데? 네. 준을 오늘 처음 본 듯한 느낌. 그렇죠. 내가 알던 캐릭이 아니네. 이런 느낌. 벌써 몇 판을 같이 맞붙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다시 가죠. 네. 2대1로 앞서갔습니다. 패드백 2번 세트 가져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우삼 선수도 지금 뒤에서 제가 보기엔 직장 상사가 지금 친구인지 상사인지. 아, 상사면 상사인지 난리 나거든요. 상사 난리 나요. 네. 자. 이게 또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형제보다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형제 차라리 쉽죠. 네, 형제는 명제때만 보면 되지만. 네, 어차피 상사 맨날 봐야 돼. 좋아요. 그 상사를 떠올리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옆 한 번 더. 레이지인데요. 아, 계속 노려요. 근데. 맞았어요. 계속 노리니까 맞아요. 자. 자, 중단. 벽까지. 아, 나라. 하단. 하단.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꾸고. 바꾸고. 한번 더? 또 하나 또 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준의 기술들은 펭신 철권에서 이제 허용되는 그 기술이죠. 네. 펭신으로서 파일 행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 펭신이 없어요. 펭신이 없는데 이기면 돼요. 안 쓰면 이기면 돼요. 그만 펭신이 없다시피 할까? 쿠마가 펭신이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준이 아까 구석에 몰렸을 때 일방적인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물론 덮어 잘 때렸어요. 그렇죠. 자, 라운드 가져가서 할게요. 흘리고. 아이쿠야! 자, 이거 그래도 클린히트 아니었습니다. 클린히트가 아니라는 뜻은 100% 데미지가 맞지 않고. 그렇죠. 70에서, 예,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콤보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처음 때일 때는 100% 데미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70, 60, 뭐 50, 40 수준으로. 타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쿠마는 쿠마가 몇 세냐? 타수가 몇 대 없거든요. 몇 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미지 하나하나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그러니까 철권을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력하게 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많이 때리면 강력한 거고. 맞는 말이죠. 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중단. 자, 인성. 쿠마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싶어서 호밍기를 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호밍기 각에서 지금 덮어를 지금 때려 잡고 있거든요. 자, 쿠키. 서로 물고 물린 상황이 계속. 여기서 구석에서 준한테 기회를 준대요. 여기서 준의 스테이지가 이어집니다. 준. 예, 싫어해요. 지금 질사수를 보시면, 안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또 맞고요. 네. 잡기 못 깼어요. 자, 뭐, 한 방! 한 방! 한 방인데 아시잖아요. 쿠마 하지마 깨알 같은 견제기에서는 이 선수도 양 선수도 너무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와는 달라요. 자 유진. 자 지사 선수의 지금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줄을 몰라요. 줄을 모르다는 게 걸렸어. 지금 보시면 속성이 지금 저 기술들을 파괴하기 위한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배정에서 알아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알아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눈매에서도 좀 늦게 알았거든요. 네. 내가 왕을 해야 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배정에서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 잘 나왔죠? 네. 하지만 한 방 있는. 그렇죠. 바꾸는 거 주시면 되는데요. 바뀌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게 양조들의 플레이예요. 누가 봐도 바뀌겠지만 잡아버리는 끝까지. 야, 배제평. 지금은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게 쿠마예요. 그렇죠. 그걸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운기신권, 더블어퍼, 큰 거 종합 선물. 그 선물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쿠마 실수? 바운드. 시간 없어. 10초. 12. 자, 중단해서 10. 골!
빨간 점 내주세요. 이제 유 나더라도 뛰어갈 때 더블 어퍼. 2대2. 자, 대대평은 끝내고 싶은데 네. 진삼은 5세트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가야죠. 진삼은 가야죠. 아, 그니까 맞았어요. 암기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빠집니다. 달라붙고 흘리고 연속 하단 두 번, 세 번. 자, 헌팅. 이제 헌팅 또 보여줍니다. 하단. 와, 중단. 지금 엘파누스가 대단한 건 중단을 계속했는데 하단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어줬는데. 네. 망하나 심어줬는데. 그렇죠. 하단을 막네요. 그렇죠. 잡고. 자, 또 기웁니다. 이러면 또 기울어요. 준 나오면 몰라요. 아, 잘 때렸어요. 진짜 잘 때렸네요. 애매한데요. 끝날 듯. 아, 뿅뿅 때리자. 이거 가져가래요. 5세트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 진사 정말 뭐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네요. 다시 한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미소가 나왔어요. 아빠 미소 나왔어요. 네. 아빠 미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미소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여기서 이기면 유지할 수 있고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5세트 5라운드입니다. 5세트 이제 여기서 네. 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맵이 상당히 변수가 많은 맵이 나왔습니다. 어떤 맵이죠?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맵 이름을 지금 화면상에서 못 봤는데 로템은 약간, 아니겠죠? 로템 헌터도 아니겠고요.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고요해요. 그렇죠. 드디어 고요한. 왜 그런지 아시죠? 조용해요. 자, 시작합니다. 자, 하단, 중단. 하단 흘렸어요. 네. 더블 어퍼. 하단. 헌팅 적극적으로 이용하네요. 헌팅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콤보 들어가고. 자, 하지만 예, 변수가 많은 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선수가 지금 약간 미묘하게 실수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때릴 수 있는 거 때려줘야 됩니다. 하단 막았어요. 네, 잘 막고 있어요. 자, 카운트 했는데. 하단. 자, 하단 두 번. 하단. 세 번. 헌팅. 헌팅. 아! 다리 놓치고. 네. 이 맵은 바닥은 깨지지 않고 옆 벽이 부서지는 맵입니다. 그렇죠. 네. 자,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헌팅. 뛰었어요. 네. 날려주고요. 자, 벽에서. 여기서 하단. 세트 콤보 넣어줘야 되거든요. 하단. 공 굴리기? 굴렸어요. 자, 굴려주고요. 레이지 모드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내려 찍고 하단 피하고 하단 오히려 하단으로 기시고 피하고 기시고 피하고 찍기? 잡기? 당했어요. 잡기? 자, 체력 없어요. 자, 체력 없으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오. 바꾸고 여기서 잡히나. 자, 아! 이걸 맞았어요. 맞으면 안 되겠지. 맞았어요. 레이지 모드인데 아직 모릅니다. 뒤로 빠지고 줄을 그리고 싶어. 아! 오빠! 진사! 정말 진사! 2대0. 한 라운드. 진사 한 라운드. 자, 배재평은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배재평? 야, 이건 아니죠. 자, 때려가고요. 자, 아직 몰라요. 왜 모르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왜 끝나지 않은 거냐? 경기 내용상으로 배재평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일반적인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잘하고 있잖아요. 네. 배재평 선수가 벽까지 몰아붙였고 그 덮어 만약에 지루삼이 실수했으면 지르는 거 실수했으면 1대1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알기 때문에 배재평 선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자, 여기가 벽이 깨지는 맵인데 자, 이 야, 잡기? 레이지 모드인가요? 레이지? 아, 레이지가 아니에요. 자, 잘 바꾸고요. 이번 라운드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아, 지루삼 더블 어퍼? 상보령? 안 맞고요? 또 들고? 네, 그러면 빠졌어요. 틀어없어요. 자, 마무리가 바꾸고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이제 몰라요. 여기서 이제 하단 파운드 안 됐어요. 지루삼은 올라가래요. 아빠 미소와 함께 배재평 선수를 3대2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맵이 지금 벌써 벽 콤보 실수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측면 벽광의 그런 판정이 많이 나온 맵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결국은 지우 선수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비중 안 받는 선수는 시무리 지르삼 선수였어요. 왜냐? 이중검 고수사에서는 알려져 있었죠. 배재민 선수 온라인상의 고수다. 무릎에 성이다.
목규 뭐 워낙 잘해줬고 네, 주루송 뭐 그리고 올라갔고 지르삼 그냥 쌍쿠마 그거밖에 없었는데 네. 그런데 배드민턴 선수를 마지막에 결국엔 꺾고 올라갔네요. 배드민턴 선수 방금 아쉬워하는 모습 나왔어요. 집에 가면 또 내가 무슨 소리 들어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경기상에서 더퍼가 정말로 뭐랄까 이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거 코스프레까지 네, 여기 약간 이게 스며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옆으로 네. 살짝 하면서 그래버리니까 속상하죠. 그러면 그런 장면이 몇 장면이 그렇죠. 나왔어요 지금 애매한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아, 결국 진삼이 이거 쌍쿠마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순서가 아직 남아있어요. 정말 재밌죠. 정말 어색한 네 이 마이크 가장 재밌는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가 준비되었습니다. 인터뷰도 어떤 얘기를 이제 할지도 모르거든요. 지난주 어쨌든 황태서 선수는 네.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렇죠. 진삼 선수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올라갔어요. 이 선수가 8강에서 또 굉장한 선수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기량을 선보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양 선수 올라갔거든요. 이 올라간 선수 조추천과 함께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에서 김진 또 김진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켄 스트라이크 현장 진행을 맡은 김진입니다. 16강 B조에서 8강에 진출한 두 분 모시고 인터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소감 먼저 어땠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번 연속으로 승을 거두시고 올라오신 목규 씨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대회라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단 생각대로 안 됐는데 뭐 솔직히 좀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고 그래서 뭐 운도 나름 실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8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시브리 씨 방금 전까지 이제 게임을 하셨는데 오늘 정말 빡세게 올라오셨어요. 그죠? 네. 아 근데 올라간 게 좀 신기해요. 실력이 안 돼요. 마지막 경기까지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 배재평 선수와 경기했을 때 그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아 제가 준이랑 자피나 둘 다 모르는 캐릭이라서 그냥 막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생각해봤자 몰라가지고 좀 약간 준도 그렇고 자피나도 그렇고 조금 난해한 캐릭터죠? 예, 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8강에 이제 두 분 다 진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잡다와 세인트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도 있고 옆에 이제 시미리 씨도 계신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씩만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인트요, 진우 형이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가지고 다 그냥 다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굳이 세인트가 싫은 이유는? 글쎄요. 그냥 형이 나서요. 아 그냥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네. 혹시 시브리스님? 아 저는 게임장에서 하면 다 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나기 싫어요. 역시나 다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목표 한 번씩만 들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6강만 넘자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걸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네, 시미리 선수도? 네, 저도 여기 올라간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8강 진출자 두 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고요. 중계석으로 화면 돌리고 마무리하도록 도추첨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거 까먹을 뻔했네. 8강 자기 자리 추첨하는 거 알고 계시죠? B조 저 먼저 승자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뽑고 앞으로 보여주세요. A조 3번 자리 목규 선수 목규 이재민 선수가 A조 3번 자리에 들어갔고요. 가장 마주치기 싫다던 B조 3번 자리를 네, 시민희 선수가 뽑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8강 대진표는 여러분에게 그래픽으로 나중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계석 모셔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재민 선수 A조에 들어가 버렸어요. 표정이 딱 이거. A조에 지금 잣다 김현진 선수랑 네.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이미 있어요. 방송 아니면 아시죠? 아주 그냥 예.
아주 그 정도의 엄청난 지금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에이조는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에이조는 죽은 거예요. 에이조는 그냥 한 자리 남았어요. 에이조는 그냥 여기에 제가 봤을 때 누가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릎 선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DJ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DJ 올라온 선수들은 선택권이 없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뭐 C조까지 올라오면 에이조 사실 재밌죠. 선수들은 지금 오늘부터 연습합니다. 오늘부터 근데 우린 재밌어. 네, 우린 재밌죠.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저희는 괜찮은데 누가 올라오든 사실 뭐 재밌는 경기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A1의 김현진 그리고 C4의 최진우 그리고 오늘 뽑혔던 C3 A4의 최진우 그리고 이제 A3의 목규 아까 목규 만나기 싫다 그랬는데 만났어. 체질 만났어. 만나야죠. 원래 만나기 싫다고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인생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예, 앞으로 우승하기 싫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우승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조 경기 목규 이재민 선수와 심리 선수 올라갔는데 오늘 경기 결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예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지금 시무리 선수와 베냐민 선수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1세트는 그리고 네. 이준서가 목규 선수가 이기고 네. 베냐민 선수가 목규 선수에게 지면서 이제 최종전 갔고 대대평과 시무리 선수와의 최종전에서 결국에는 그렇죠. 시무리 선수가 서력을 하면서 네. 올라갔어요. 정말로 닉네임이 내 닉네임이 왜 닉네임인지 지를 왜 지를 삼인지 사실 이 선수의 닉네임이 예전에 이제 아주대 콜라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었는데 아주대 콜라형? 네, 그러니까 그런 그또 예, 개통해서 이적을 하신다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지를 삼으로 바뀌더니 정말로 성공 분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닉네임 따라가는 거예요. 출렁하는 거예요. 네. 자, 지리산 선수 모크 이재민 선수가 네. 8강 진출 성공했습니다. 좋죠. 자, 다음 주 C조 경기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재밌는 거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2조는 정말로 A조 못지않게 강력한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2조는요. 보이죠, 보이. 네, 일단은 네이븐 조합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쿠마로 가장,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지리산 선수도 엄청 잘했습니다만 요즘에 대세라고 평가받는 닉네임도 곰과 우루사 좋네요. 쿠마는 요즘에는 네. 이 선수군요. 네, 이 선수죠. 예전에 한쿠마 지금은 우루사 예전에는 한쿠마가 이제 귀여운 외모로 어필했다면 이 선수는 한쿠마 들어본 것 같아. 딸 네. 들어본 것 같아. 이 우루사 조대수 그냥 보면 쿠마예요. 생긴 것도 그러니까 엔트리 안 보고 조대수 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딱 오늘 딱 보시면 진행하신 분이 쿠마면 조대수 딱 봐서 앉히고 딱 그러면 앉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싱크까지 현실과 네. 어떤 그 캐릭과의 싱크도 맞고 네. 그리고 비구 김현진 선수 네. 샤넬 강성호 선수 샤넬 선수 알리사 제이씨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조 정말 재밌을 겁니다. 2조 그리고 보이 선수 같은 경우 스틸과 미겔 갈가먹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상당히 출중한 실력자들이 모여서 물론 뭐 네임드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시즌 디즈니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무릎 배재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방송에 나왔던 선수가 좀 드물긴 합니다만 C조가 D조, A조, B조 오늘 보았던 B조 이상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C조 경기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사실 B조가 정말 지우산 선수의 이변 네. 지난주 사실은 황태석 KR의 황태석이 이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건국했죠. 아. 반란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니까 아까 인터뷰에서 본인이 믿기지 않는다. 그쵸. 내가 어떻게 8강에 갔지? 막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근데 이 선수는 예선 때부터 계속 그런 이미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지선 선수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테켄 스트라이커에서 선수들의 표정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네. 뭐 미소 하나만으로도 선수들과 같이 시청자들이 동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주 C조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오늘 이제 벌써 16강 반이 지나갔어요. B조까지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너무 좋아요. 빨리 오락실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동네인데 오락실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되거든요. 아 예, 이 기계로 연습을 일단 연습도 해야죠. 제가 또 해야죠. 네, 연습하시고 이제 엘파란 선수도 만나서 좀 깨지고 아,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은 아프리카 그리고 유스트림 다우팟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7시에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시문희 선수와 그리고 이재민 선수가 8강 진출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C조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의중 그리고 해설의 박형규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